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동양면 대전리에 있는 매매가 7억 7천만 원의 테마 카페 용지 또는 공장 창고 용지로 적합한 임야 3076평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핑크색 부분이 오늘 소개해드릴 임야의 경계가 되겠고요. 북서쪽으로 통과하는 2차선에서 조금 떨어진 것으로 보이나 지적부상 2차로에 접해 있습니다. 여기는 충주시 동양면 대전리에서 산척으로 넘어가는 도로고요. 앞 왼쪽의 평지는 매매 대상이 아니고 오른쪽의 봉우리가 매매 대상인 겁니다. 용도지역 계획관리에 지목은 임야이고 면적은 3076평인데요. 도로 높이로 절표를 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신축 용지로 사용하면 좋을 듯 하고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저 위로 올라가면 사방이 훤하거든요. 그 훤한 맛을 활용해 테마가 있는 카페 용지로 사용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저는 지금 3076평 임야의 중앙 부분에서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는 중이고요. 둘러보시면서 평지보다 높다 싶은 안쪽 부분은 모두 면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임야에서 보여지는 남쪽의 조망이고요. 지금은 임야에서 보여지는 서쪽의 조망이고요. 지금은 임야에서 보여지는 북쪽의 조망이고요. 지금은 임야에서 보여지는 동쪽의 조망인데요. 사방으로 다 트인 맛이 있죠. 그래서 이 임야의 높이를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로 사방의 뷰를 조망할 수 있는 테마형 카페 용지로 사용되면 어떨까 싶은 거고요. 이 위치로부터 원주, 제천, 음성동으로 향하는 대로까지 7분, 동충주 IC와 현재 조성 중인 북충주 산업단지까지 10여 분, 충주 도심까지 20여 분이면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3076평의 임야를 절토 토목공사를 통해 도로와 같은 높이로 성토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신축 용지로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테마가 있는 카페 커피숍 용지 또는 창고나 공장의 신축 용지로 추천드리는 이 3076평의 임야 평당가 25만원으로 매매가 7억 7천만원인데요. 가격이 만만치는 않죠. 현재 소시적에 한몫 하시던 어르신께서 소유하고 계시는데요. 연락주시면 제가 가지끈 조정해 두겠습니다. 탁 트인 동서남북 사방의 조망을 활용한 테마 카페 용지 또는 공장 창고 용지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동양면 대전리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도로는 2차로에 접해 있고요. 지목은 임야이고요. 현재 임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형은 부정형 경사지형이고요. 면적은 3076평입니다. 이용제한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추천용도는 테마 카페용지 또는 공장 창고용지로 추천드립니다. 평당 공시지가는 13,000원, 평당 매매가는 25만원, 그래서 공정 매매가는 7억 7천만원입니다. 충주 도심으로부터 20여분, 동충주 IC로부터 10여분 거리로 교통여건이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도로와 주변에 비해 지대가 높아 사방이 탁 트여 테마 카페 용지로 적합한 임야입니다.
절토를 통해 도로와 평탄 지형으로 조성한다면 공장 창고 용지로서 최적합한 임야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관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